충분한 법적 검토도 없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으며 상임위 합의도 없는 산무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문가들도 법리상 문제점과 집행 불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법입니까?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양곡법, 농안법도 문제가 많습니다. 최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의 의향 특검법 아닙니까?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 제2요건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 열차에 시도를 걸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